자, 저희 그 비대면 특집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쁘다. 주식 잘 며든다. 신일섭이니까 선며든다. 네. 주식시장에 이 어색한 여러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 신일섭 소장님 클로즈업 좀 해주십시오. 아니, 하지 마세요. 부담. 요즘에 안 해주시는데요. 요즘에 모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와, 주식시장계의 아이돌로 이제 거듭나시는 겁니까? 아, 쉼표머리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아, 너무 맨날 답답해가지고 머리가 까봤습니다. 와, 주식시장계의 최준, 주식돌, 주식 네. 아이돌, 우리 신일섭 소장님. 아이돌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있잖아요. 저희 그 뇌 기준으로 뇌요? 하고 있습니다. 아. 뇌 기준. 네. 네. 팔딱팔딱 살아서 뇌도 많이 늙었어요. 뇌를 기준으로. 네. 그냥 집단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하셔가지고 더 빠릿빠릿하고 똑똑하신 분들 네. 많잖아요, 요즘에. 네. 네. 여러분들 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며드는 시간 저희 갓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제 코로나19 이른바 셧다운 관련 특집으로 진행을 하는데 새로운 기술, 셧다운과 새로운 기술, 셧다운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각광받는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술을 오늘 또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어제는 골판지를 했잖아요. 예, 어제 좋았어요. 괜찮았고. 그 소장님 말씀하신 포장이라고 들어간 회사의 주가가 예, 뭐 초반부터 또 엄청 뛰는 예, 거예요. 막판에 좀 밀린 게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어쨌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어제 골판지 얘기 드렸고 종이는 안 좋다고 얘기 드렸고 네. 백판지가 있잖아요. 네. 백판 어제 기업은 얘기 안 드렸는데 백판지는 한솔 재질 깨끗한 나라 세아 이런 애들이 백판지예요. 지금 그 펴서 보세요. 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판지가 가장 강한 거예요. 골판지가 가장 강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골판지가 강한 이유가 이제 택배를 많이 시킨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이게 처음 시작 아니 프로 야구도 네. KBO 리그가 최초로 네. 코로나로 중단이 됐어요, 지금.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그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예 중단이, 그 리그가 중단되는 건 별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택배를 많이 시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골판지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것들. 예.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예. 비대면에서 굉장히 셧다운 상황에서 비대면 관련 기술로 뜨는데, 문제는 그게 코로나19가 만약 지나서 져버리는 거라면 너무 짧잖아요. 그럼 그렇죠. 주식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져버려요. 예. 그건 대응할 시간도 없고 사실 대응할 뭐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맞습니다. 별로 크지가 않은데 예.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발전되는 어떤 단계를 발각하고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발에 부스터가 달려서 한 3계단을 더 뛸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장착됐다. 퀀텀 점프. 그러면 그거는 볼만하다. 요즘 메타버스도 그렇고 맞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나 네. 외국의 로블록스나 뭐 엄청 주가가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선이 1년 안으로 다가왔는데 네. 네. 대선 주자들도 지금 맞습니다. 그 어떤 정치 행보를 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할 거라는 지금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올해 초부터 심상치 않더니 이게 방송 네. 오래 하면 또 촉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네, 여러 번 뉴스로 전해드렸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기술이 발전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화된다. 그쪽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선며드는 주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종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받아쳐 주세요. 네. 선며드는 주식. 아, 제가 사실 그 분을 라스에서 봤는데 그거 뭐 내용은 잘 안 봤어요. 몰라요. 그냥 이모티콘을 보내주셔서 알았는데 제가 이모티콘을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한쪽 눈을 계속 가려서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이신대요. 안 보이는 거랑 네. 인지도와 부를 맞바꾸신 거죠. 어쩌면 자기 몸을 가르셔가지고 네. 가르신 건데 네. 저도 어쨌든 뇌를 조금 갈아서 뇌 좀 오래 쓰니까 뇌 좀 갈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바꾸면 네. 저는 기분이 좋죠. 자, 오늘도 늘 시초가부터 움직이는 그런 선며드는 주식 관련 기업들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니 뭐 그게 뭐 아주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초소형주나 이런 게 아침에 급격하게 움직이면 그냥 파세요. 얼마 어느 정도 먹고 왜냐면 그렇게 아니면 단기로요? 또 저번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분도 생기시는 거예요. 댓글에 이제 막 이거를
미리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물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너무 초소형주고 이런 건 천억 원짜리 바로 파세요. 그럼 파시고 오늘 첫 번째는 알체라라는 종목이요. 알체라. 아직 안 떴어요. 메타버스 중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오늘은 사실 그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말할 건데 네. 이거 옛날에 그 스노우 만들던 그 기술 예. 얘예요. 알체라. 앱. 스노우. 뷰티 앱. 쓰셨죠? 스노우. 센 카메라 씁니다. 스노우를 안 쓰셔도 네, 그렇죠. 돋보인다. 난 스노우 같은 거 쓸 필요 없다. 역시 스노우. 자신 만만하세요. 네, 혹시 어쨌든.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 뷰티 앱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얼굴을 뽀샤시하게 뭐 예쁘게 나오는. 그 망가뜨리는 용도로 쓰시기 좋겠네요. 그럼. 망가뜨리면서 웃고 막 이러잖아요. 얼굴 막 별 모양 만들고 막. 아니면 늙은 나랑 바꾸고 막. 아시죠?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 그렇죠. 기반이 안면 된 인식 거예요. 기술. 어쨌든 예. 스노우. 안면 인식 기술이 기반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지금 코로나19 국면에 아 요건 약간 이것도 비대면이죠. 뭘 비대면이냐면 이거는 그 요즘에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를 아예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네. 백화점, 마트, 뭐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 예. 옛날에는 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예, 예. 직접 찍으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사실은. 아, 체온 그분들이 검사하시는 분들이요. 네, 검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노출도가 심하고 아, 진짜 너무 그리고 고생하시죠. 문이 많잖아요. 네. 대형 그 스타필드 같은 데는 문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문에다가 모든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인건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다 모니터들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가보시면 아세요. 큰 예. 백화점 이런 데는 모니터들이 등장. 모니터가 알아서 해요. 거기서 알아서 자동 체온 체크되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그게 바로 알체라의 기술이에요. 출입 통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발열 측정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체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산불 감시 기능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데 알체라가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이상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뭐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가 나오면 네. 미리 빅데이터로 감지를 그렇군요. 산불이 한번 불씨가 커지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 커지기 전에 감지하는. 작은 그런 불씨도 거. 감지를. 그러니까 이게 알체라가 하는. 지금 비대면 기술을 지금 그 굉장히 그. 아, 국내 기업인데 미국 무려 네, 뭐, 캘리포니아에 그쵸. 수출을 했다라는 예. 거죠. 캘리포니아 산불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수출을 한 겁니까? 미국 수출 규모가 지금 찾아봐야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고. 그 어쨌든 부분이 굉장히 오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포인트는 사실 그거예요.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운 비대면 기술이 어떤 게 뜨냐. 이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사람들이 손으로 초형 거리를 들고 찍어야 되는 거에서 지금 요즘에 보시면 모니터만 한 대 딱 있고 네. 비대면으로 다 그게 돼요. 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알체라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국면을 통해서 비대면 기술을 확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예. 아직 조금 이제 뭐 안 떴거나 밑에서 예. 한 단계 뜨고 예. 횡보하고 있는 거. 예.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만 가져온 거예요, 일단. 예. 그리고 플리톤 왜 생각했냐면 이제 네. 집콕을 하면 제가 게임을 대부분 한다고 했잖아요. 저 했었죠. 예. 왜냐면 클럽 못 가고 뭐 어디 가겠어요? 뭐 제페토라는 거기서 가상에서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러겠죠. 근데 플리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예. 유튜브 시청 시간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집콕을 하면 예, 예, 예. 유튜브 시청 시간이 엄청나게 확대되는데 그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가정주부님들이 수박 예쁘게 써는 법. 아. 요걸 올렸는데 막 조회수가 네. 막 500만이고. 그러니까 가정주부님들이 아 뭐 또 댓글에 뭐 비하인드 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질투인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다 장비빨이고 여유 있으신 주부님들이 뭐 주방 좋은 데서 찍고 이러니까 되지. 네. 약간 뭐 질투도 있고 그래도 그분도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영상들이 해외에서 네. 굉장히 열광이래요. 네.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주부 유튜버님들이 뜨시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아, 집안에서 어떤 지퍼백 예쁘게 담는 법,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법 이걸 엄청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한국 유튜버들이라 글이 다 한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로 좀 듣고 싶다. 아. 태국 언어로 듣고 싶고 이렇게 듣고 싶은데 네. 그 번역을 해주는 애가 플리토. 아. 그래서 그 번역 서비스. 유튜브 자막을 플리토 이게 플리토가 그 집단 지성이에요. 이 플리토 안에 그 번역가들이나 뭐 내노라 하는 내가 번역 잘하는 사람들 여기 들어 있어요. 예. 들어 있고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 플리토에는 돈을 예, 그 어떤 내는군요. 수수료 개념으로 떨어지는 거죠 돈이.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게 될 텐데 네. 이 셧다운 상황에서 예. 특히 뭐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 K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많이 시청할 텐데 예. 요거를 번역 서비스를 예.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유튜브랑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 자막 번역 서비스를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면 플리토의 그 집단지성 네. 그 번역가들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플랫폼 번역 플랫폼 회사네요. 예, 번역 이른바? 플랫폼 회사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 뭐 요즘에 그 기사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백종원 씨의 그런 음식 콘텐츠들 좋은데 그 밑에 자막을 이해를 못하겠다. 외국분들이. 아, 외국에서요. 그래서 그걸 자막 플리토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네 나라 말로 자막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게 좀 아, 근데 플리토 뜰 수가 있을 차트 것 같고요. 보셨어요? 차트를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반드시 윗꼬리가 달립니다. 네. 윗꼬리 상승범이에요. 아, 네. 네, 이거 윗꼬리.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플리토도 아까, 그러고 알차라도 그러고 지금 수익이 네. 당장 나고 있지 않은 실적은 모델들이고 아니, 네. 미래의 가치를 봐서 조금 무리해서 이게 무리해서라는 표현을 그런데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거래소나 이런 데서 상장을 시켜줄 때 네. 미래 가치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현재의 수익은 없더라도 조금 그 총알을 장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어떤 벤처 기업이나 뭐 지금 출발하는 스타트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장을 시켜준 개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야 너무 시뻘거서 못 사겠는데 그리고, 그런 거예요. 원래 네. 태생이 그래요. 지금 이게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라 망하는 기업이 아니라 원래 태생 자체가 대비했던 그 배경 자체가 그런 회사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동성 세 번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이나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감안하라고. 드렸고요. 네,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온. 요거는 조금 그래도 네.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비즈니스온.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 요거는 이제 회사. 네. 재택근무 그쪽이에요. 여기 재택근무나 비대면 업무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뭐 그 직방이나 또 어디죠? 야놀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스타트 기업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은 뭐 기사들을 접해 보니까 코로나19 국면이 지나도 네. 우리는 이제 재택근무로 아예 뭐 전환을 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는 거는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예.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없었더라도 진행이 되는 예. 단계였는데 예.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 땡겨진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온은 뭐 하는 회사냐면 스마트필, 전자세금계산서 분야 1위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회사가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뭐 주 52시간 근무제, 뭐 주 4일 근무제 이런 게 확산되면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접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B2B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체라나 플리토보다 네. 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B2C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업의 어떤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스마트빌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기존의 종이 문서, 여기서도 종이가 안 좋네요. 그때 종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판지가 좋고. 네. 종이 문서로 항상 다 세금계산서 뽑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다 전자계약이 되고 있고 큰 회사들은 다 이렇게 갔어요, 이미. 근데 국내 1000대 기업 중에서 스마트빌을 사용하는 그, 여기 뒤가 안 나왔네? 스마트빌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 중에, 스마트빌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네. 1000대 기업이. 그리고 요즘에 그 넓히고 있는 게 스마트 MI, 스마트 마켓 인텔리전스의 약자예요. 네. 마켓 인텔리전스 약자가 MI인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 빌을 이용한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저번에 그 똑같아요. NH는 한국사이버결제. NH는 한국사이버결제를 이용한 회사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페이코 플랫폼을 얹혀가지고 거기서 막 사업을 막 해버리잖아요. 오토 사업을 막 넣어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 이제 스마트 빌을 이용하는 우리 회사들한테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또 다양한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수익원을. 여기 뭐냐면 예를 들어 고객기업 거래처의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미수채권, 채권 못 받은 거 관리해주고 신규 거래처 발굴해주고 시장 조사 자료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요거를 약간 유료화를 부분적으로 하면서 수익 모델을 또 창출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빌이란 게 어떤 분야도 똑같아요. 네. 웅진코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수기를 일단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플랫폼만 있으면 그다음에 네. 우리 이번에 매트리스 렌탈이 나왔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쵸. 이렇게 하나씩 얹기 시작하는 거 그거 똑같아요. 네. 페이코가 잘 되면 거기 오토서비스 막 얹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빌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 스마트빌 보내면서 네. 밑에 다른 것들 서비스를 네.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수익원으로 삼는 거예요. 카카오도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하던데요. 아 카카오도 카카오 네. 네이버는 이미 뭐 그게 와, 완전 그러니까 뭐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신일섭이라는 플랫폼 통해서 뭐 이것저것 다 시도 좀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 선며드는 네. 사업, 아, 선며드는 섭 비즈니스, 네, 네. 섭이야. 왜 이러시죠? 네, 하여튼 섭섭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좀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알차라는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체온 측정하는 것들이 주변에 늘어나면 아 얘네가 좋겠구나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플리토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늘어나는데 요즘에는 해외 시청자분 뭐 실제로 찾아보시면 그래요. 뭐 그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얼굴이 정말 시꺼마시고 눈썹도 하나도 없으신 여성분이세요. 근데 화장을 했는데 한 10분 만에 완전 연예인 돌로 변신을 하세요. 예. 근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무슨 아랍어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지금 너무 해외 시청자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영어를 이제 배워야겠다고, 외국어를 배워야겠다고, 제가 자막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100 엄청 많으신 여성 메이크업 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느꼈거든요. 아, 이거 자막 서비스 필요하다. 근데 그 시장은 또 일부 네. 아닙니까? 일부라고요? 예. 자막 서비스까지 필요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아, 일부지만 뭐 워낙 많지 않을까요? 네. 역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주시니까. 어쨌든, 외국어를 배우는 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외국어를 하루아침에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자막 서비스가 활용할 곳이 많다. 네. 요거고, 그래서 플리토 거고, 대신에 알차라 플리토는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가 엉망이다. 하지만 그 미래를 보고 상장을 시켜준 그 개념이 있다. 근데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가총액이 되게 작고 흔들림이 심할 수 있다는 거. 알차라 말씀이세요. 예, 알차라 플리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알차 플리토. 예. 근데 비즈니스원은 좀 틀리다. 이미 어느 정도 그 플랫폼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네.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모델이고 예. 2018년에 매출액이 150억에 영업이익이 57억 나왔는데 이번 연도 예상치가 매출액 305억에 영업이익 92억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 만 4년 만에 매출액 2배 외형이 2배 확대된 거죠. 네. 그리고 외형이 확대되면서도 영업이익도 지금 거의 2배의 상황으로 마진을 유지하면서 네, 지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수익이,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이제 밑에서 부양을 시켜가지고 2009년도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뭐냐면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을 딱 돌파를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면 내가 못 잡는데 그 위에서 한 3, 4개월을 지려 밟아요. 막 지려 밟아요. 마치 그, 저 뭐라, 밤송이를 지려 밟듯이 막 지려 밟아서 밤 알맹이가 막 보일랑 말랑 하면서 그때 다시 그 또 전고점 있죠. 거기를 도전하러 뿅 날아가려는 그 모습이,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아, 표현을 했는데 피우야. 뭔지 아시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전고점을 하나 돌파해가지고 막 네. 줄여 밟으면서 약간 매물 소화를 하는 듯한 모습.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붙기를 기다리면서 이격을 좁히면 그때 한번 튀는. 네.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비즈니스온은 재택근무 예. 그리고 종이가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거에 관련된. 예.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는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네. 관련된 업체들도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택배는 어제 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시장이 맞아요.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격 의료 관련주들 있잖아요. 진짜 한 10분 올라갔다가 막판에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 뭐 인성정보니 저 뭐죠? 그 한국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막 거의 막 상한가까지 밀어붙였다가 다 빠뜨려 버리는 게 그게 한 30분 내에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돌아버리니까 순환매가
그 전날에 한 이슈는 그 다음 날에는 거의 그러니까 안 올라올 확률. 그게 이제 재료 매매 차원으로 주식을 볼 경우에 그렇다고 정치 테마주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그게 또 이제 잦아들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다 희석화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겠는데 워낙 그 장중 변동성이 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하시고요. 예, 초소형주나 이런 건 좀 그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심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사고 팔다가 수수료만 더 낼 수도 네네, 그럴 있습니다.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도 선며드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